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동시에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고 성도와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성도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8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랑의 율법의 완성임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빚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죠. 성도가 가진 재정적인 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뭐 합당한 신용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금전적인 거래나 부채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정과 형평상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갚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빚들은 금전적인 빚들은 다 갚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그것은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조 원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5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왕에게 이것을 고발했을 때 왕이 그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기를, 사랑하기를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9절에 보면 십계명의 하반부, 십계명의 뒤쪽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 포함하죠. 우리가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간음이나 쾌락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겠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또 탐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두 계명으로 모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로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 때 어떤 예아에서 굉장히 은혜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이제 읽은 건데, 어떤 아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세요. 뿅 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산신령에게, 산신령님 저에게 제일 좋은 곳을 주세요 했더니, 이제 산신령이 뭘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지우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우개야, 너가 지우고 싶은 거 다 지우면 지워지는 거다 하고 이제 뿅 하고 사라졌는데, 깨보니까 손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산신령의 지우개구나. 가장 먼저 이 아이는 숙제를 지웠어요. 이렇게 했더니 숙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시험 이렇게 했더니 시험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우고 싶은 걸 막 지웠는데, 근데 계속 지워나가는데 어떤 단어에서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계속 지우는데 그 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도리어 지우개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산신령의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 엄중한 율법의 그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목숨을 주기까지 죽음으로 대신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이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개역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사랑입니다. 율법의 성취여 완성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고 게으른 사람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과 안위에 빠져 성공한 위인들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깨어서 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기 또 잠에서 깨야 할 때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헬라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그런 두 단어가 있는데 보통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고 뭐 몇 시다 이렇게 말하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그래서 의미를 갖고 뜻이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했을 때는 89년 4월 22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때 그 4월 22일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를 바울은 1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기는 의미가 있는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종교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나 육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감증에 걸려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할 만한 일을 발견했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무덤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얘기하죠.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종말, 임박한 종말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성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임박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깨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잠들어 죽은 자처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만한 일을 갖게 됐을 때 주의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잠에서 깨어날 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깨어서 다시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밤의 삶은 사람들이 이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밤으로 표현된 이 어둠의 삶은 죄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여섯 가지 어둠의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탕을 얘기하죠. 방탕은 목적과 중심과 기준이 없는 생활입니다. 목적 없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육체의 요구대로 우리의 쾌락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방탕한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경계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 술 취함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정신이 뭔가에 중독되어져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모든 악의 근원이죠. 술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많은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수들, 고통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술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헤매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술 취함은 어떻게 보면 뭐 마약도 그렇고 또 도박도 그렇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음행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는 그 이 시대에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음란함들, 음란한 문화들, 또 음란한 영상들, 그런 것들이 현대의 선악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의 에덴 동산을 추방하게 했던 그 선악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음란함으로 우리에게 음행으로 오죠. 이 세상 보면 음란한 바벨론의 음녀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망치게 하고 아름다운 성을 왜곡해서 많은 범죄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담패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언어 속에 그런 문화를 우리는 경계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농담이라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기 보면 호색이라고 합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여색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욕이 지나쳐서 절제력이 약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런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죄된 일들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인간의 타락함들, 그런 음란과 호색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로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들, 이 음행과 이 호색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툼입니다. 성도는 이 폭력의 문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툼은 우리를 격분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와 다툼과 미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서로 미움과 폭력과 또 술 취함, 마약에 취하고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음란함의 많은 문화들이, 우상 숭배로 비롯되어 있는 많은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둠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갑옷이라고 표현했죠. 이 갑옷은 전쟁에 쓰는 옷이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은 우리를 보호도 해주지만 갑옷을 입은 자는 벌써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낮에와 같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옷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많은 진리인 것 같지만 허상과 그림자인 이곳에 참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어둠은 너무나 강렬하죠. 그러나 그 강한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이 엄청난 어둠을 몰아낼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삶 속에 모시면 그 모든 어둠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따라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기 전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제자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잠들었죠. 그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또 자다가 깰 때임을 기억하여 잠들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것,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